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거장의 남편 장항준입니다. 이번에 마스터 클래스 제가 모더레이터를 맡게 됐는데요. 아마 어떤 그 오늘 모실 분과의 이제 특별한 인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 마스터 클래스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아, 여기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괴담 기획 개발 캠프 멘티를 위한 특강이에요. 알고 계시죠? 여기 이제 사전에 멘티님들에게 이제 받은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적인 거장 한국이 낳은 한국의 아가사 크리스티 김은희 작가님의 작품 세계 그리고 그 심오한 어떤 창작의 노하우 또뭐 궁금한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자기 김문희 작가님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여기 인사 좀. 아, 예. 저 드라마 작가 김문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거뭐 김문희 작가님이 여기 또 이렇게 오늘 마스터 클래스에 오신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또 참석하신 멘티분들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최근에 또막 지필 그거 뭔가요? 뭐 산이 있잖아요. 킹덤 아신전이라고 그 킹덤 외전 하고요. 그 TVN에서 방영될 지리산이라는 드라마 하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 또 끝나자마자 또 작업실을 이사하게 돼가지고 되게 좀 정신 없이 보내긴 했지만 여기 오니까 되게 무슨 기운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저기서 뭐 영화제나 어떤 뭐 방송국에서 굉장히 뭐 인터뷰 요청이나 뭐 이런 뭐 출연을 많이 부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 거절하고 여기에 굳이 이제 이게 출연을 하시 그이 마스터 클래스를 여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그런 섭외는 많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 자고 해야지. 오자마자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아 내가 올 곳을 왔구나라는 어떤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고요. 좀 기괴하고 좀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영화제라고 생각해서 판타스틱 영화제 안 그래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드디어 세계적인 거장 김은희 작가님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자, 오늘 멘티분들이 이제 사전 질문을 하신 것들을 제가 이제 읽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작가님은 사인부터 유령, 3데이즈, 시그널, 킹덤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소재와 장르를 가지고 집필을 하셨잖아요. 네. 주로 어떤 상황에서 이 스토리텔링의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얻으시는지 질문하셨어요. 정말 제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서 다 아이디어를 진짜 얻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결국 계속 생각해, 뭐, 예를 들면 술자리에서 뭐, 장항준 감독하고 얘기하다가도 없고, 뭐, 영화를 보다가도 없고, 그런데 계속 고민하고, 이게 어디서 나왔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제가 계속 그냥 무의식적으로 읽었던 책에서, 아, 이 구절이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것 같습니다. 아, 놀랍습니다. 김은희 작가님, 뭐, 책,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지만은, 아, 저도 이제 주변에 다독가들이 많은데, 이 김은희 작가처럼 이렇게 책을, 다양한 책들을 많이 보는 분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한 달에 책을 얼마나 읽으시죠? 아 근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막 제가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는 것 같긴 한데 되게 전 얇고 넓게 읽어요. 되게 막 그런 인문서적들 중에 뭐 예를 들면 의학이라든지 뭐 전염이라든지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해서 뭐 그런 서적들 뭐 약간 되게 진짜 되게 깊은 지식은 없고 진짜 얇게만 보는데 그래서 뭐 그냥 한 달에는 거의 한 20권 뭐 30권 뭐그 정도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시는 이 형태가 보통은 이제 본인의 관심사만 파고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호기심과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런 건왜 보나 싶은 책들도 많이 보시고. 그러니까 한 책을 읽다 보면은 또 다른 아까 뭐라지? 의문점이나 더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한 권의 책을 보면 한세 권의 책을 더 사는 것 같아요. 네. 지리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아이디어를? 지리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크리스마스를 되게 떠올리면서 구상을 했던 얘기였거든요.
크리스마스의 지리산 구조대 얘기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의 지리산에 오는 사람이 있을까? 약간 좀 그렇게 사실은 영화나 단편 단막극 정도로 생각하면서 썼던 건데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자료서를 하다 보니까 더 긴 얘기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지리산을 쓰게 됐습니다. 네. 지리산이라는 작품에서는 또 여전히 살인이 등장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좀 죽긴 죽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김은희 작가에게 있어서 죽음은 작품의 어떤 동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은희 작가님의 작품은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그러니까 제가 정의롭지 못해서 정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좀 저는 되게 실제로는 되게 겁도 많고 약간 좀 타협하고 좀 그냥 여기서 그냥 참자 약간 좀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더 제가 못한 일들을 그냥 드라마 주인공한테 좀 많이 시키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또 이 정의에 대한 소재, 정의에 대한 주제 의식들이 이제 이 장르에 얹혀가지고 더욱더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설득력이 있어진다고 할까요? 그러는데 특별히 장르물을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철학적인 이유가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냥 예전부터 봤던 그러니까 그냥 제가 땡기는 드라마, 좋아하는 영화가 좀 장르물 쪽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걸 재밌어하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은 많이 안 해봤는데 네. 약간 그런 긴장감 있는 얘기들을 제가 되게 좋아하지 않았나. 그리고 결국에는 약간 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제가 요즘 나이가 들었더니 어휘력이 딸려가지고 이게 선한 사람이 승리하고 막 그런 권선징악. 권선징악. 놀랍습니다. 그걸 듣는 좀 예.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장르물이 아닐까 싶어서 좀 그쪽에 더 계속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무협지에 심취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예. 네네네. 혹시 무협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제가 써놓은 무협지도 사실은 있긴 있고요. 뭔가 네. 사실은 예전에 중학교 때 그때는 책대여점이라고 해가지고 책을 빌리는 건데 여러분 선한 주인공이 결국에는 그 악당들을 물리치는 얘기가 굉장히 좀 카타르시스가 되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저 무협극도 한번 써보고는 싶은데 근데 그게 이게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자꾸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저는 한국적인 얘기가 되게 좀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무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중국에서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발에 땅을 붙이고 있는 캐릭터가 나올 수 있을까 약간 좀 고민을 좀 돼서 근데 무협지 자체에 대한 스토리는 굉장히 단순하고 복수의 플롯이 되게 좀 뚜렷해서 좀 그런 걸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되게 좀 추천하는 장르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킹덤이 방영되면서 해외에서 갓 이런 게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서양 분들이 아마존에서 갓이 팔리고 그런 현상까지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복식이나 문화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이 작가로서 이런 영향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분이 많이 좋습니까? 근데 저는 기분 너무 좋고요. 그런데 사실 이건 제 영향력이라기보다는 킹덤을 연출하신 김성훈 감독님과 박인재 감독님의 영향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건 굉장히 비주얼적인 측면이 되게 많은데 물론 킹덤을 기획을 하면서 그때는 김성훈 감독님이랑 처음 기획을 했으니까 그때 우리가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궁궐을 가건 낙동강 지류 그런 거 탐사도 계속 보고 금정산 성터도 올라가 보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너무 예쁜 곳이 이렇게 너무 많았구나. 그냥 뭐라 하지 되게 외국의 산처럼 되게 막 뾰족뾰족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되게 되게 막 이렇게 보다 보면 약간 이렇게 그 감성이 이렇게 울컥 쏟아오른 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한국의 자연을 좀 많이 보여주자 그리고 궁궐도 진짜 예쁜 곳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한국적인 미를 보여주자는 얘기는 되게 많았는데 특히나 갓이나 한복 같은 경우는 그 앵글도 너무 예쁘게 잡아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 배우들이 되게 좀 잘생기고 멋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그 현장에서의 노력들이 결국에는 그 화면을 통해서 보여준 것 같아요. 언제 왜 킹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그 해외에서도 많이 언급이 될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돼. 특히 뭐 포브스지에서는 이게 미래의 좀비다. 이게 진짜 그 뭐지 그 워킹데드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파격적인 좀비가 탄생했다. 뭐 이렇게 찬사를 할 정도였는데 이 특별히 좀비 얘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좀 긴장감이 있는 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네. 굉장히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좀비는 눈에 보이는 정말 세균 덩어리 같은 좀 그런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정말 여러 캐릭터들이 가장 마지막 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장 극한의 상황인 것 같아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아 재밌다만 하면서 봤었는데 근데 그런 상황들에 좀 한국적인 얘기를 좀 섞다 보니까 좀 네. 킹덤의 좀비를 좀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게 아닌가. 그런 네. 이제 장르적인 뭐 이렇게 뭐 상황들 그리고 또 하나 뭐 이렇게 많은 이제 한국의 풍광 이런 것들을 그리기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킹덤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맨 처음 배고픔에 대한 그러니까 킹덤 시즌 1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비를 봤을 때 진짜 다 배고픈 존재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욕구들은 다 거세되고 식욕밖에 남지가 않은 그 존재들을 보다 보니까 여기 이 좀비를 끌고 오면 배고픔이라는 얘기를 정말 좀 잘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사실은 지금 현재 사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배고픔이라는 걸 실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다이어트라든지 좀 거식증이라든지 약간 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좀 분들이 더 많으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극한의 배고픔을 겪으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서 그렇다면 조선시대나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계급적인 뭐 차별이 굉장히 존재하고 그런 사회에서 좀비를 보여준다면 그 배고픔에 찬 백성과 좀비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좀 그런 차별성도 좀 그러니까 그 차별성이 아니고 그래서 그 슬픈 좀비로 변한 좀비. 슬픈 좀비로 변한 배고픈 백성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좀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외국 해외 언론에서 제가 해외 언론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예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해외를 좋아합니다. 예 어떤 그 해외 언론에서 얘기하면 왠지 또 더 믿음이 가고 예 그것이 접니다. 네. 이 해외 언론에서 한국의 좀비는 불쌍하다. 다른 나라와 좀비와는 달리 그것도 약간 의도하신 그런 것들인가요? 네, 그래서 김성원 감독님하고도 계속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좀비가 막 무섭고 막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물론 다른 외국 영화의 좀비들 다 이웃 사람이고 그런데 처음 퍼져나갈 땐 그렇지만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다음 상황이 되면 그냥 공포와 그냥 공포의 그 대상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최대한 좀 이웃 사람 같은 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 근데 그거는 충분히 표현되진 않은데 왜냐면 그건 약간 좀 제작 상황에 좀 한계 때문에 그랬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좀 굶주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 이렇게 다 너무 빼빼 마르신 분들로 섭외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좀 그러네요 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하지만 감독님이 분장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어떤 느낌들로 최대한 그런 느낌을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좀비들은 유일하게 남아 있는 본능이 식욕이죠. 식욕. 예, 식욕이고 아, 저는 갑자기 재물욕만 있는 좀비가 나와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예, 먹는 거보다 계속 뭘 보석을 훔치고 이런 좀비. 아, 그래서 저희가 킹덤에서는 네. 평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부러 약간 좀 마르신 분들이었는데 양반 옷을 입은 좀비들도 있거든요. 네. 양반 옷을 입고 물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대본에 없는 부분이었는데 킹덤 1 시즌 3, 그러니까 킹덤 1 시즌 1의 사마인가가 동네에서 막 이렇게 좀비들이 퍼져나가는 장면에서 그거는 네. 현장의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조명 감독님 굉장히 뚱뚱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뚱뚱한 사람한테 일부러 양반 옷을 입혀가지고 가다가 그 마루 밑으로 도망가다 낑겨가지고 결국엔 도망 못 가서 물려 죽는 좀 그러니까 좀 그 약간 정반대의 모습 있잖아요. 양반들이 오히려 뚱뚱하기 때문에 좀비가 된다든지
좀 그런 모습도 그런 아이디어들도 결국 우리가 그 기획의도에 좀 맞춰서 좀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다 보니까 그런 조선시대 같은 철저한 계급사회에서 오히려 질병이 계급을 없애버리는 그쵸. 아이러니함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섹션 3, 창작의 노하우 편입니다. 그 대가의 노하우를 여쭙고자 합니다. 예. 먼저 작가님께서 시나리오를 쓰실 때, 대본을 쓰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칙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쓰여지면은 그때부터 좀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본이 쉽게 쓰여질 리가 없는데 내가 뭔가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본을 중간까지도 저는 계속 모니터를 계속 하는데 그런 대본을 보고 재밌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쥐어짜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다 뻔히 예상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진 않은지. 아, 그러니까 항상 그 다음 씬이나 그 다음 대사 예상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 똑같은 시퀀스를 쓰더라도 좀 그게 구조만 좀 바꿔도 굉장히 좀 다른 인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계속 내가 쉽게 쓰고 있으면 분명히 재미가 없는 대본을 쓰고 있구나. 약간 좀 그런 의심을 하는 좀 버릇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쉽게 쓰여지면 좋던데. 자, 그, 또 이게 하루에 진짜 집필, 또 집필을 열심히 하시기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하루 일과가 어떻습니까? 보통 집필하실 때. 근데 거의 그, 그러니까 정말 노트북 안만 떠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막 그래서 계속 밥을 좀 자주 먹잖아요, 제가. 하루에 여섯 끼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금씩 자주 먹는 이유가 요만큼씩 네. 처음엔 새인 줄 알았어요. 새. 근데 요만큼씩 먹어. 그때가 합법적으로 노트북 앞을 떠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최대한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식사 시간이 더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네. 그거 말고는 약간 생각이 안 나도 그냥 노트북 앞에 앉아서 그냥 그러니까 노트북을 또 앞에 앉기도 싫은데 떠나면 또 너무 불안해져가지고 그래서 계속 그냥 앉아 있다가. 근데 밤을 새고 계속 고민하다가 한 아침 7시쯤부터 뭔가가 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자면은 그냥 하루를 날린 거고. 근데 그때도 좀만 피곤한 거 좀 참고 계속 하다 보면 좀 그 시간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본이 지리산이라는 드라마 대본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거를 집필하셨는데 그건 어떤 뭐 재무력입니까? 어떤 탐욕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실 좀 쉬고 싶기도 하실 텐데 그 어떤 점이 계속 이렇게 그걸 써내려가게 하는 동력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칭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래서 재미없다는 소리를 들으면 더 속상하니까 더 좋은 대본을 쓰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글을 써서 그 글이 영상화가 되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가 끝나면 이제 그건 이제 편집하고 후반 작업이 남아있겠지만 아,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만들면 재밌을까? 약간 좀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네. 예. 자, 그리고 전문적인 장르를 많이 다루시는 만큼 고증이나 실증을 위한 자료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시나요? 처음 시작하는 창작자들은 자료조사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맨 처음 사인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썼었는데 그거는 국어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국과수라는 자체가 정말 작은 기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너서라도 어떻게든지 부검 법의관 선생님을 좀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절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23분인가밖에 안 계시다고. 그러니까 이거 건너서도 알 수가 없을 만큼.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많이 많아지셨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러다가 정말 진짜 저희 남편 장호준 감독님이 다니던 치과 선생님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국과수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소개로 해서 그분을 소개받았는데 그분은 법의관보다 더 보기 드문 분인 거예요. 그 법치의학자라고 그 이빨하고 그런 걸로 좀 그런 걸 밝히시는 분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우리나라에 두 분밖에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MT 갈 때 차도 같이 안 타신대요. 같이 사고 나서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근데 그분 통해가지고 겨우 아름아름 해가지고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시인들이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많이 여쭤봤더니 아무튼 홍보팀이 있대요. 모든 기관에.
뭐 이런 국가수건 경찰청이건 홍보팀이 있어서 또 게다가 요즘에는 이런 드라마나 영화의 영향력들을 어떤 그런 기관에서도 잘 알고 있어서 그래도 굉장히 많이 좀 협조를 해주시는 편이다라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료를 조사를 할 거면 진짜 그 직업을 가지신 분하고 최대한 많이 라포를 형성한다고 하죠. 계속 얘기하면서 친구처럼 내가 정말 이 직업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다라는 걸 그분이 알게 되시면 되게 자연스럽게 그분의 캐릭터들이 막 나오면서 되게 그때 되면 좀 자료조사가 좀 되는 것 같은. 그리고 뭐 그 킹덤 하실 때는 또 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집에 대동여 지도가 있는데 나는 대동여 지도는 김종호 선생 그 그린분밖에 안 보는 줄 알았는데. 근데 진짜 김종호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이걸 다 발로 걸어서 그렸다고?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정확하고 옆에 이렇게 이 지역의 특성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많이 접하기 힘든 그 북방의 땅들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름도 막 아는 거는 뭐 진짜 아우지 정도밖에 없잖아요. 아우지 두만강 뭐 압록강 정도밖에 없는데 이름들도 아 이런 식의 의미가 있었구나. 뭐 약간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이 처음으로 임관했던 곳. 뭐 약간 뭐 그런 얘기들도 있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사극이나 그런 걸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굉장히 재미, 그러니까 되게 아, 그 당시에 지형들이 좀 머리에 떠오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의 모습이 사실은 머릿속에 확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저희가 보는 사극 같은 경우는 궁궐 배경이 훨씬 많지 그 평민들 배경은 그냥 해봤자 그냥 한양성, 뭐 동래성, 뭐 그리고 뭐 그냥 산적들 속을 막 그 정도밖에 없는데 그러면 상주읍성이라는 곳이 있으면 이 주변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이 주변에는 그러면 초가집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뭐가 있었던 건지 근데 사실 그런 걸 알아내는 게 너무 힘이 들었었어요. 궁궐에 대한 기록은 되게 많대요. 조선왕조실록이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백성들에 대한 기록은 정말 100권 중에 이걸 하나 극히 하나를 찾아내기가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런 말씀을 하셔서 뭐 여기저기 되게 돌아다녀 봤는데 그러니까 근데 모든 자료조사가 정말 힘들긴 한데 이게 진짜 자료조사가 된 거라고 자료조사가 안 된 거는 정말 진짜 완전 천양지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는 뭐라 그러지? 내가 봐도 너무 재미가 없고 그냥 좀 진짜 뜬구름 잡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뭐라도 하나라도 좀 그 당시에 뭐 글귀 하나 건 아니면 장훈 선생님 한번 만나가지고 들은 얘기가 시퀀스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나마라도 아 진짜 조선시대는 이럴 법하구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조금 더 약간 살아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드라마와 영화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잖아요. 네. 예.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드라마와 영화를 구분하는 특성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답이 있나 약간 좀 싶은 느낌이 있고요. 근데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은 길이겠죠. 아무래도 영화는 아무래도 짧고 좀 집약적인 얘기라면 좀 TV 드라마는 뭐 요즘 아무리 짧아졌다고 하더라도 뭐 그래도 막 8부 이상, 10부, 12부, 16부까지도 나가니까 그러니까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단답으로 답변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드라마 작가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지만 사실 데뷔작은 영화 시나리오란 그렇죠. 말이죠. 네. 그의 여름이라는 조근식 감독의 영화로 데뷔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화로 데뷔하셨다가 그 다음에 드라마를 하시게 된 이유 뭐 이런 게 딱히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연극은 배우 예술이고 영화는 감독 예술이고 드라마는 작가 예술이다. 그런데 전 드라마가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영상물은 저는 감독 현장에서 저는 결국 마무리가 지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오리지널을 써서 갖다 드리고 거의 한 20고, 23고까지는 계속 고치면서 거의 1년 반, 2년 동안 계속 했는데 감독님 입장에서 아무래도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한계가 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작가님 그럼 전 다른 각색 작가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감독님이 하실 수 있으면 자기의 1인 거고 네. 그래서 근데 다른 각색 작가 붙으면 그거는 거기서 약간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좀 더 내 얘기를 더 할 수 있는 건 드라마라는 장르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좀 도전을 했던 거죠 드라마에.
네. 이 뭐 드라마 이렇게 쭉쭉 전개해서 뭐 예를 들면 16부작이면은 전체 이야기를 회별로 이렇게 구성을 해 놓고 쓰시는지 어떤 과정을 아이템이 떠오른 직후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기획구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가 좀 가장 먼저 좀 정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야 그때부터는 출연 인물의 나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기획구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캐릭터, 출연 인물들을 계속 그때부터 잡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에 둬야 이 기획구도가 더 표현이 될까. 그래서 출연 인물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1회 구성안과 함께 신호부를 같이 좀 써내려가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회별로 어떻게 돼야지가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는 작가는 아니고요. 사건은 결정하지 않더라도 몇 회쯤에는 얘네들의 감정선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몇 회쯤에는 이런 감정선이 됐으면 좋겠다. 약간 감정에 대한 좀 약간 구상들은 좀 많이 해놓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작품을 하고 좋은 작가냐 안 좋은 작가냐 좋은 대본이냐 아니냐가 사실은 뭐 저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저는 캐릭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사람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동감합니다. 이 사람의 이 주인공 혹은 이 조연 배우들 이 사람 이 캐릭터들이 얼마나 공감력 있게 나와 동화되면서 이야기를 전개시키느냐. 근데 대부분 이제 좀 그 신인 작가님들이거나 아니면 좀 이제 막 습작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억지로 인물을 그냥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인물이 설득력이 없어지고 이 뭐라 그러죠? 인물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볼거리가 화려하고 아무리 사건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스펙타클하게 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관객을 매료시키지 못한다. 뭐 그렇 지금 예, 목이 마르십니까? 예. 그렇게 예,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다음 질문입니다. 쓰던 작품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막혔을 때 이를 해결하는 작가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 저는 그냥 그러니까 좋은 모니터 예원을 좀 옆에 두는 방법을 네.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게 모니터라는 게 득도 있고 실도 있는데 좋지 않은 모니터 예원을 그러니까는 비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이거에 대한 꼭 도움을 떠나서라도 자기의 솔직한 생각을 얘기해야 되는데 약간 인신공격처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모니터 요원은 사실은 별로 좋은 모니터 요원은 아니고 좀 그냥 자기가 생각한 일감들을 계속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니터 요원들을 최대한 옆에 많이 두고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에 네. 예를 들면 어떤 전문적인 감독님이라든지 아니면 내 언제나 같이 일하는 기획 PD는 당연히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도 좀 약간 일반 친구들한테도 좀 많이 보여주면서 계속 모니터를 계속 봤죠. 네. 그럼 모니터를 받고 그에 계속 막히면 언제나 회의. 비난만 하는 모니터가 성실한 모니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장점을 반드시 언급해줘야 됩니다. 네. 단점만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이거 안 좋은 걸 막 빼다 보는데 그 모니터해 주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이 극이 갖고 있는 그 화학적이고 유기적인 작용들을 생각하지 않고 얘기를 해요. 그럼 모니터를 받으실 때도 네. 사실은 그 중심은 정말 작가가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너무너무 감이 좋은 어떤 동료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기 이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과감하게 좀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시그널이라는 드라마를 처음 했을 때 처음 기획을 SBS에서 했거든요. 근데 SBS 했는데 처음 2부까지 내고 들은 얘기가 혹시 시그널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무전기를 빼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사실 시그널은 과거와 현재가 무전을 하면서 형사들이 공조를 해서 범인을 잡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전기를 빼라고? 그리고 과거 형사도 뺐으면 좋겠다. 그냥 현재 형사들로만 그냥 미제 사건을 좀 약간 추적한 얘기였으면 좋겠다. 그걸 빼면 시그널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더 믿을 수 있는 정말 가장 그 가까운 장우준 감독이 진짜 이 대본을 진짜 이 대본에서 무전기를 빼야 된다고 생각하냐 하고 이렇게 모니터를 했었죠. 근데
정말 정말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 여기서 무전기를 빼면 이게 대본이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네가 오라 은이야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때로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성의 연출자들, 기성 작가들, 기성의 창작자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깨야 되는데 이것들 그분들의 그분들이 지적하는 단점들을 없애버리다 보면 결정적으로 극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내가 납득이 안 되면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 이게 맞았다고 증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모니터를 듣는 자세도 좀 열려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딴 사람들이 이 글에 대해서 이만큼 그래도 고민해서 얘기해 주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아 그래 비난하는 모니터가 아니라면 그래 내 글이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 재미없는 글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만들 수 있지?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조금 더 마음을 좀 열어서 들어주시면 그래야 자기의 잘못을 알아야 조금 더 위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열린 마음과 하지만 또 자기의 기회구도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회구도는 정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지키시고 다른 부분에서는 열려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린다면 아마 여기 계신 멘티분들이나 뭐 오신 그 분들에서는 그런 생각도 많으실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제작사에서 혹은 투자사에서 뭐 이건 돈이 안 된다거나 야 이거 조금 너무 대중적이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저도 그 사인이라는 드라마가 자꾸 언급이 되는데 사실 사인이라는 게 공중파에서는 아마 장르물로서는 약간 좀 첫 도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 CP들이 이거는 5%만 나와도 성공이야. 누가 밤 10시에 사람 배열고 부검하는 얘기를 보겠니? 근데 나는 아닐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아무튼 간에 여기 박신양이라는 배우가 여기를 선택해줬고 약간 좀 그런 힘을 받아서 갔는데 사실 저희가 첫 방이 13%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해에 주중 미니 시리즈 중에 시청률을 1위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한 다음에 사람들 말이 바뀌어요. 거봐, 내가 된다고 했잖아. 약간 그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적이지 않지 않니? 라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도 정말 이 얘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그 엣지를 절대 없애지 않는 방향에서 약간의 타협만 하시면 일단은 영상화는 저는 돼야 되는 게 저는 창작자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소설이 아니라 이건 영상을 위한 글이니까. 어떤 드라마나 어떤 작품을 쓸 때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이 좀 거의 다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냥 열심히 자료조사 하고 자기를 좀 재밌게 생각을 하면 그나마 좀 드림드니까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쓰고 또 쓰고 밖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노하우를 알려주지 않겠다. 혼자 해야 되니까 계속 해야 되니까 잠재적인 경쟁자들 아닙니까? 경쟁자는 맞죠. 제일 무서운 경쟁자들입니다. 네. 근데 진짜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들이 거의 다 그런 노하우하고 관련된 말씀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자, 또 질문이. 이 질문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정의하는 괴담은 무섭거나 이상한 세상의 모든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괴담은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개인이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저한테는 벌레인 것 같아요. 벌레? 네. 게다가 때로 나타나는 벌레. 네네. 그리고 특히나 이 그림들을 보면서도 아 이런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 근데 이런 공포가 되게 좀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피터 잭슨 감독님이 그 거미 공포증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 그 거미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그 상상하니까 더 많이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무서워하는 면을 그 드라마나 대본에 넣으면 그게 좀 살아있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상상력이 될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어찌 보면 그걸 사실은 다른 말로 디테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일반화돼 있지 않는 어떤 특성들. 예, 그러나
있을 법한 그런 개인적인 특성들을 작품에 녹여내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우리한테는 좀 더 그 리얼리티가 와닿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던 아 그런 공포가 있을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작가님께도 힘든 시절이 있었을 텐데요. 그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인이라는 드라마 쓰기 전에 그 위기를 풍년빌라라고 처음 도전한 드라마였는데 그때 크리에이터로 장한준 감독님 계셨고 지금 그 스카이캐슬 연출하셨던 조현탁 감독님이 그 감독님이셨는데 제가 거의 한 1년 반 동안 뭘 쓰기만 하면은 정말 다 한숨만 쉬었어요. 그러니까 아, 지금 이렇게 이걸 대본이라고 정말 거의 진짜 그 그래서 어디가 그렇게 문제인데 그럼 어디가 문제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문제야. 정말 그런 얘기만 1년 반 동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그냥 포기하면 그냥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를 계속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지금 근데 도대체 나는 작가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생각으로 그냥 정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끝까지 가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한 1년 반 정도가 지나고 나서 12부가 나왔는데 되게 독한 사람들이거든요. 장호중 감독은 독한 사람이고 조현탁 감독은 독한 사람인데 이 대본은 처음부터 끝까지 건드릴 부분이 하나도 없다. 약간 그 얘기하는데 좀 나가서 약간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근데 그 시기가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못 모르고 그 여름 하나 썼다고 완전히 뭐 나는 그래도 시나리오 작가야 약간 좀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결국 내가 작가는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냥 이미 완성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때 굉장히 잘 배웠던 것 같아요. 초기에. 그러니까 초기에 고생을 하면 그래도 노후가 좀 더 좋아지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 아, 근데 진짜 정말 그건 좀 느껴보니까 고생을 안 한 작가는 진짜 없었던 것 같고요. 예. 그때 좀 그런 위안을 좀 삼으시면 이제 나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앞으로 3년 후에 나는 훨씬 더 잘 돼 있을 거야. 약간 좀 그런 위안을 그래도 조금은 작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애정하시는 책이나 영화, 드라마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를 부르는 숲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좀 기분 좀 다운될 때 읽으면 좀 약간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에팔레치아 트레일이라고 그 숲을 걷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빌 브라이슨이라고 좀 저자가 좀 장항준 같은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가볍고 얇고 좀 약간 막 투덜거리고 막 약간 그런 사람인데 그냥 숲이 느껴지는 좀 그런 책이라서 좀 되게 쉬고 싶을 때 한번 보면 좋은 책인 것 네. 같고 그게 어디 나가서 언급을 하신 다음에 제가 교보문고에 갔더니 그 책을 위한 코너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언급을 한 이후로 139배 이 책 판매량이 폭증했다고. 그래서 혹시 출판사하고 뭔가 알겠습니다. 네. 네. 또 뭐 영화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아, 영화는 자 대부 시리즈는 대부 원투는 지금 봐도 전 너무 좋아하는 영화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감독들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그 터미네이터 1, 2하고 에이리언 2 너무 좋아하고 리들리 스콧 감독의 그 에이리언 1 네. 뭐 글래디에이터 뭐 그리고 블랙호크 다운 너무 좋아하고요. 그냥 그러니까 약간 그 감독님들을 되게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최근작들은 또 어떤 거죠? 아, 그러니까 최근작 중에 되게 재밌게 봤던 게 있었는데 지금 자산후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예, 예, 예. 보다가 되게 마음이 평온해지고 정말 그러니까 제가 장준 감독한테 사실은 처음 글을 배웠거든요. 근데 글을 배웠을 때 계속 뭔가를 계속 이 글은 왜 이렇게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계속 그냥 보지 말고 계속 공부하면서 봐라 약간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약간 무의식적으로 자꾸 약간 이걸 구성을 쪼개고 그런데 정말 좋은 영화는 그냥 처음에 딱 보다 그러려고 하다가 계속 그냥 빠져가지고 보거든요. 근데 자산어보는 진짜 보면서 역시 이준익 감독님이구나. 저는 너무 제가 안 그래도 사극도 좋아하기도 하는데 배우들 연기도 너무 좋았고 그 풍광도 너무 좋았고 네. 예. 이준익 감독님 진짜
가면 갈수록 정말 작품들이 너무나 좋은 작품들을 정말 본받고 싶은 감독님이고 뭐 혹은 뭐 충무로에서 뭐 충무로의 도토리다 문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드라마는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본인 거 말고. 아, 본인 거 말고요. 예. 아, 저는 진짜 요즘 이런 드라마 꼭 한번 죽기 전에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네. 게 그 체르노빌이라는 드라마를 체르노빌. 이번에 보면서 또 저는 또 좋아하면 계속 보거든요. 정말 이런 거 꼭 한번 만들고 싶다. 그래서 요즘에 봤던 드라마 중에서는 체르노빌이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네. 한국 드라마 중에서는 원래 좋아하시던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예요? 연명의 눈동자라고 혹시 못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텐데 이게 아, 이게 연식이 나오는 드라마인 거죠. 옛날 사람. 네. 연명의 눈동자는 정말 제가 기다리고 기다려서 봤던 드라마거든요. 그 딱 제작된다는 얘기 들으면서부터 되게 기다렸었고 뭐. 아, 이것도 계속 연식이 나온 드라마 서울의 달이라든지 오기 이모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시절의 드라마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드라마가 가지지 못한 미덕들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저 이 한국이 나온 아, 너무... 종로구 옥인동이 나온 세계적인 거장 김문희 작가님의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멘티분들께 아 뭔가 도움이 되실 말씀이나 뭐 어떤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면서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처럼 진짜 뭐라고 표현했지? 근데 아무도 제가 좋은 작가가 될 거라고 기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주변에. 그냥 나는 그냥 장항준의 부인 어딜 가도 그냥 아 여기 우리 마누라예요. 그러면 아 안녕하세요. 그래서 내 이름을 뭐 물어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나는 언제나 누군가에게나 장항준 마누라로 끝날 수 있었는데 정말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고 근데 그 기회가 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힘들다고 포기했으면 아마 여전히 지금도 장항준의 마누라로 남아 있겠지만 그 직책도 나쁘지 않지 않아요? 아니, 나쁘지 않지. 그런데 일단 그 그러니까 언제든 기회는 올 텐데 그러니까 당연히 정말 죽을 만큼 힘들거든요. 저도 지금 지나왔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고 근데 정말 죽을 만큼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 노력에 대한 대가가 꼭 따르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도 꼭 포기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